아, 일단 최대한 해볼게요. 할 수 있을 만큼. 26번부터 할게요. 26번에 26, 27 다 많이 틀렸네. 타이틀이랑 인퍼할 수 없는 거.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내용은 어려운데 답이 명확해요. 알았지? 그래서 항공대 만약에 갈 때 풀 때 큰 그림만 대충 알면은 일치불치도 될 수도 있어. 봐볼게요. 무슨 말인지. 저 사람의 뭐 작품에서 심리학자 이 사람이 서머리 했어요. 요약했어요. 그의 광범위한 연구를 인간의 창조 과정에 대한 창의적인 작용을 인간의 창의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를 요약했는데 뭐 하면서 이러한 용어를 하면서 이러한 용어를 소개하면서 근데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은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의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의 일치를 말하면서 그럼 뭐인 것 같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인간의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를 연구할 건데 뭘로? 화이소시에이션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말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얘가 뭔 말인지. 뭔 말이에요? 다른 거를 같게 만드는 거. 그럼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은 뭐인 거예요? 창조적인 건 뭐야? 그러니까 창조적인 거는 뭐예요? 서로 다른 걸 동일시 같이 일어나게 하는 게 그게 창조인 거야. 거기까지 하면 끝. 그래서 그가 묘사했다 이런 거를 막 하는데 내가 만약에 저 말이 이해가 안 갔으면 한 번 더 읽어봐도 되는데 완전 이해 갔으면 안 읽어도 되겠지?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그가 묘사했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행동은 인지하는 거야. 상황이나 아이디어를. 근데 어때? 근데 그걸 A라고 받은 거야. L이라는 상황이나 생각을. 근데 그 2가 서로 일치하지만 사실 거의 양립 불가능한 거야. 아까 한 말 똑같은 거야. 뭐야? 다른 거를 같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벤트 어쩌고 막 해. 안 읽을게. 스스로 보세요. 어쩌고 하는데 뒤에 뭐 내가 새로운 거 뭐 있나 봤더니 뭐 as we were. 그래서 what is this? 계속 L 이야기 하니까 L은 이것만 일단 봐.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상징적인 건 뭐야? 그 두 가지를 다른 두 가지겠지? 다른 두 가지를 같이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할 말 똑같은 거 알겠어. 근데 우리가 가치를 두는 거 상의적인 생각에서 가치를 두는 거는 또 나라의 법이다. Not just their apparent novelty. 명확한 새로운 것이 아니야. 그럼 난 또 뭐를 봐야 돼? 그러면은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의 가치가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거기까지 봐야 돼. 일단은 뭐는 아니야 정확히? 명확히 새로운 건 아니야. 다시 이해 가요? 창조적이라고 해서 새로운 건 아니야. 그 새로운 자체는 야기시킨다. 그럼 뭐 excitement를 왜냐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왜냐면 또 안 읽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말했지. 바쁠 때 뭐는 안 읽어? 부사절. 부사절은 버리면 되는 거야. 노벨티가 중요한, 왜냐면 내가 여기 왜 버릴 수 있어? 노벨티가 안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왜 봐야 돼? 나는 지금 법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뭐가 중요한 건지 봐면 되는데. 나오네, 버, 뒤에. 그치? 그런데, having had this experience. experience가 뭘까? 새로운 거겠지. 새로운 거를 경험하면은 그 excitement가 short-lived. 그러니까 금방 사라져. 왜냐면 한번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원래 사실은 더가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 안 되는데 한번 열려진 길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치? 원래 뭐 once opened path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 그 썼나 봐. 한번 열려진 길은 똑같은 방법으로 열리지 않거든 다시. 그래서 뭐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더 풍부한 창의적인 행동은 어디에 있냐면 되게 복잡하고 훨씬 닿기 어려운 새로운 길에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뭐겠어? 서로 이질적인 거를 붙이는 거, 커넥트하는 거, disappear sensible.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어쩌고저쩌고 한다. 알겠어. 그럼 이제 뭔 얘기야? 창조적인 거는 서로 다른 거를 하나로 묶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는 아니야? 내가 말한 게 apparent. 근데 그 완벽한 뭐지? 어디 있냐? 여기서 중요한 게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이 근데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되게 짧거든. 그럼 뭐가 돼야 돼? 여기서 그냥 더 뭐야? 더 복잡한 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는 크리에이티브한 거는 서로 다른 걸 묶는 거야.
근데 봐봐, 잠깐만 봐봐. 그러면서. 근데 크리에이티브가 새로운 거 같지? 아니야. 새로운 것도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더 많이 크리에이티브 하고 싶어? 그러면 더 많이 새로운 걸 내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이걸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한 거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타이틀은 뭘까? 이 사람이 말한 이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 그 다음에 에너지 X, 에너지 피지컬 X,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인지 매개와 그 관련된 컨텍스트, 인지 매개?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이야? 그래서 first of all, novelty and excitement. 다시 말해서 이게 뭐야? 이거 뭐로 통해서? through, by association인 거고, 이거가 바로 그 creative 한 거고, creativity. creative 어떻게 생겨? by association을 통해서. 그 얘기야. 됐어요? 밑에 거, 추론할 수 있는 거. 일단 봐봐요. 뭐 우리가 뭐 새로운 뭐 서로 다른 아이디어 연결시키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인 건 알겠어. 리밋이 있어? 리밋 얘기 안 했어. 마이너스한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고. 크리에이티비티는 밑에부터. 봐봐. 이거. 완전히 뉴한 걸로부터 오는 거야? 필수적으로? not necessarily consist in이네. 밑에부터 해야겠다. 크리에이티비한 생각은 그 스스로 리를 소용이 없어요. 이것도 돼, 안 돼? 안 돼.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뭐야? 라고만 했지. 그게 리밋이 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런 말 안 했으니까. 이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그냥 내본 거야, 심심해서. 파괴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답이네? 왜? 뭐 때문에? 아까 뭐라 했어? Not apparent. Novelty가 creativity가 아니야. 그냥 더 복잡한 바이 소시에이션이 크리에이티브인 거지. 새로울수록 크리에이티브 한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래서 새로운 걸부터 오는 건 아니야. 그럼 뭘로 와? But, 뭐, not necessarily consisting 어쩌고, but, 뭐, 이렇게 할까? But, 뭐, 이렇게 할까? In, by, association.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할게. 답이 2번.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답만 볼까? 28번? 2번? 28번은 뭔 얘기냐면, 28번만 볼게요. 앞에서 쭉 무슨 얘기해? 기계. 기계가 인간한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한 얘기를 해요. 뭐 어쩌고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러한 가능성들이, 기계의 가능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한테 걱정을, 막 우리를 위협할 거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 계속 뒤에서요. 다시 말해서 기계의 발전은 인간한테 위협적이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래서 this is our deepest fear.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우리 인간한테는 가장 두려운 존재야. 그것이 또한 뭐 어쩌고인데 근데 despite이 나오네? 난 끊어봐. 여기서. 그럼 그러니까 내가 문제 쭉 보다가요. 앞에서 여기서 선생님 발견해야 돼. 주제를. 뭐? 기계가 인간한테 안 좋다. 그다음에 대충 봐.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여기서 멈췄어야 돼. 왜? 그 문제 있는 거 알겠거든? 근데 문제 있는 거 아는데 이제부터 무슨 말 하겠지? 새로운 얘기. 디스파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그런 인공적인 인식의 존재가 발전이 우리의 시대 때 나타날까? 아니, 나타난다. 얘네? 아마 일어날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이거 봐야 돼.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들 이모션이 있을까? 걔네가 센스를 할까? 감각 갖고 있을까? 어쩌고 하는데 봐봐요. 이러한 문제 우리가 지금 했던 이러한 퀘스천들이 대답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되게 무수히 많은 인간 존재에 대한 개념 때문에 우리가 인간 시대 때부터 받았던 거.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인간 시대잖아. 근데 미래는 인간 시대가 아닌가 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갖고 있던 개념이 뭐 많아. 인간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AI가 이럴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렵대. 왜 때문에? 우리의 기존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뭐 이미 너무 많은 인간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야? 우리가 어쩌고 한다. 근데 그게 뭐래?
근데 왜 이게 어렵대? 왜냐하면 이미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인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왜? 위에서 말했지. 이거 바꿀게. 다 얘네가 생기면서 우리한테 위협을 주니까. 다시 기계가 발전하면서 우리한테 위협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어떻게 행동할까 예측하는 게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인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해. 기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럼 지금 무슨 뭔 얘기냐면 여기까지 한 게 인간한테 마이너스 이야기하고 있어요. 빈칸 너래. 여기까지 가. 인간이 원래 갖고 있던 기본적인 기존에 있던 사실 생각들이 더 이상 지지가 안 돼서 AI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힘들어졌어. 뭐 그런 얘기. 뒤에 보니까 새로운 이론 있잖아. 컴퓨터 모델링이나 뭐 이런 거 다시 말하면 기계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이해 같은 것들이 지금 되게 심오한 연결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Between all nature. 봐봐. 이게 중요한 거야. 봐봐. 그 기계들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우주에 대한 이해가 지금 되게 심오한 인터커넥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 사이에서 하고 있는 거야? 이전에 우리가 분리했다고 보는 거에서 서로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뭔 얘기야 또? 앞에랑 뒤에랑 같은 뉘앙스일까? 다른 흐름일까? 잘 안 오는구나. 봐봐. 여기서 우리가 AI 이해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던 의식이 여기서 아까 표시 어떻게 했지? 우리가 갖고 있던 의식이 어때? 더 이상 효과가 없어, AI한테. 다시 말해서 AI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랑 개념의 사상이랑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이랑 달라. 안 맞아. 여기는요. AI가 하고 있는 그런 거 AI는 지금 많은 것들 사이에서의 상호 연결을 하고 있네. 우리는 어떻게 했는데 원래? 우리는 그게 다 개별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걔네는 묶고 있는 거야. 뭐야 또 마찬가지로? 위에서 우리가 하고 있던 거랑 얘나 다른 것처럼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도 걔네는 인터컬션으로 하는데 우리는 세퍼레이트로 했던 거야. 더 이상 우리의 컨셉이 서스테인 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뒤에가 이어져야 돼. 순접으로. 그래서 답이 in addition인 거야. however이 아니라 이해가요? 왜 이어지냐면 우리랑 AI가 더 이상 안 맞아. 왜냐면 우리가 구식이라서. 뒤에 이어져 또. A랑 우리가 아니라고 했던 걸 걔는 맞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AI랑 우리랑 안 맞아. 그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잠깐만. 바빠서 그래. 미안. 할 게 많아서. 30번. 30번이 내가 사실 아까 잘못 말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아까 그렇게 약간 정색한 건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이것 때문이었는데 찾는 거 이걸 틀리면 안 되지.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봐봐. 어쩌고저쩌고 새겨서 했는데 뭐라고 했지? 뭐 이렇게 다 정신적인 현상 있잖아. 정신적인 현상.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 얘기야. 멘탈 페노메나는 뇌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대절이 주장된다. 뇌가 결정한다고. 멘탈 페노메나는 하고 싶은 말 끝. 그래서 뒤에 더 없잖아. 그럼 뭐야?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는 뇌가 결정한다. 그 얘긴데 답을 뭐로 골랐는지 알아? 이거. 그게 아니지. 뭐야? 이게 아니라 롤 오브 브레인이 뭐인 거야? 멘탈? 페노메나를 결정하는 거지. 얘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짜짓기 해서 느낌적으로 간 거야. 빠르게. 그게 아니라 일단 급할수록 주제까지는 정확히 하고 가야지. 그래서 뭐 발달 아니고 털디 지쳐진 거 아니고 그걸. 얘가 결정한다. 뭐를? 뭘 결정해? 이거 그거지. 멘탈 현상을.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3번이 아니라. 그다음에 31번? 31번도 복잡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잡한 제도는 되게 복잡해. 그냥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1차원적인 방정식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나. 복잡한 거는 복잡해. 뭐
우리가 한국말 봤을 때는 뭐 똑같은 말인데, 그치? 그래서 이어지니까 이럴 때 또 안 봐도 되는 거야. 여기 자음 뒤에. 그치? 복잡하다고 하겠지. 그래서 되게 복잡하다 해놓고, 얼만큼 복잡하냐면, 아, 뭐라고 했는데, 그냥 복잡하다는 거야. 여기서 계속.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무수히 많은 행동들의 전체로 막 생긴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행동들이 전체가 합계가 됐을 때 생기는 것처럼 그걸로 이해해야 되는 만큼 복잡하다는 거야. 그냥 이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읽는 게 더 도움되는 거였어. 근데 지금 뒤에 새로운 게 뭐가 나오네? 환원주의가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 리더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주의가 있는데 그거는 뭐만 알면 돼? 뭐랑 다르다고? 리덕션이즘은 그치 컴플렉시티가 아니라는 것만 알잖아. 아 알겠어. 근데 뭔데? 근데 그게 알려줘. 지금 그게 명확한 건 뭐냐면 그 리덕션이스트 어프로치는 적용될 수 없다. 우리의 스터디 오브 라이프 생명을 연구하는데 우리의 생명 시스템에 있어서 전체는 합계를 합친 거 그 이상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뭐지 부분을 합친 거 이상 그냥 부분을 모아놓은 거 말고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컴플리케이티드한 뭔가 있는 거야 그게잖아. 그 여기서 뭔 알 수 있어? 뭐는 또 인트리커스야? 그러면 컴플렉스야? 얘가 뭐는 안 된대? 라이프 안 된대 라이프 시스템. 그러면 우리 라이프 연구하는 건 어떻게 돼야 돼? 그건 컴플리케이티드야. 그래서 그 얘기하겠지? 복잡한 거야 어쩌고. 그럼 볼까? 아이고 어디지? 답 이거밖에 없어요? 볼게. 그럼 이거는 얘랑 같이 가? 둘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get along with 뭐뭐와 함께 하다가 아니야. 그 다음에 진화는 요구한다 복잡한 거야 이거? 이거 두 개가 같은 end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같이 연결상 둘은 반대야. 그래서 안 되고 복잡한 행동의 전체적인 행동은 설명된다? reference 어떤 참고에 의해서 각각의 부분에 어떠한 거? 뭐가 안 돼? 일단은 파트를 모아놓은 거 아까 그거 이상이라고 했지. 파트를 모아놓은 것도 이상인데 그거의 일부분인데 그럼 완전 안 돼. 썸이긴 썸인데 그냥 썸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복잡함은 이거 리빙 시스템 연구하는 거에 기본이다 맞지? 아까 전에 이거는 같은 거 했으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다음에 32번은 앞에서 말했잖아.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가닥만. 어딨지? 많이, 여기서 뉴턴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뉴턴이 잘한 거야, 안 잘한 거야? 아니야, 뉴턴은 잘한 게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통계적인 제안이 있어요, 뉴턴 월크엔. 그 제안이 뭔지 알아? 어떠한 피지컬 메저먼트가 정확할 수도 없대. 그러니까 뉴턴이 말한 통계적인 제안은 뭐인 거야? 어떠한 측정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그 정확하지 않은 걸 나중에 좀 말하다가 누군가가 발견하지?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사람이 보여줘. 확실한 과학적인 메소드를 뭐뭐 할 수 있는. 그래서 원래는 사실 피지스에서는 뉴턴이 한 것처럼 결함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결함을 복구해준다 뭐 그런 얘기야. 통계학적인 측정에 대한 그런 거 완벽한 한번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다음에 34번 35번 할게요. 이거는 열심히 할게요. 대신에 35, 34, 35 일치불일치 타이틀 그리고 이것도 뭐 마지막에 이어질 말. 그러니까 여기는 다 내용 문제는 쉬워요. 내용만 이해했으면 앞에서 실컷 얘기하는데 다 서론이다? 어디까지 서론일까요?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읽더라? format 영어로 봤을 때는 format인데 format이 아니더라고. 뭐라고 하더라? 여기 지금 첫 번째 점에서 페르마 나오고 하위헌스 나오고 뭐지? 라이프니츠 나오잖아. 다 중요해? 셋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서론이 있어요. 서론 어디까지인지 알아? 그냥 그렇구나. 여기까지 끊었으니까 여기까지겠지, 내가?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그런 얘기야. 뭐냐면 저 사람이
광학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했어요. 어떤 거와 함께냐면은 그러니까 미니멀 최소화의 원리와 함께. 그 최소화의 원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그 과정 동안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짧은 과정 동안 그러니까 짧은 단기간 동안에 빛은 어떤 길을 따르는데 자기가 횡단할 수 있는 가장 좁은 길을 따른대. 그러니까 뭐야? 그냥 아 빛은 이동할 때 가장 짧은 길을 택하는구나라는 과학적인 연구 하나 했고요. 두 번째 저 사람이 좀 뭐지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의 원리라고 불려주는 그런 연구를 하나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빛은 퍼진다 어떤 원천으로부터 뭐하면서 빛은 그 원천으로부터 퍼지는데 그 원천 주변에다가 형성하면서 무엇인가를 뭐와 같은 작은 지역 근데 세컨더리 소스를 만드는 결과적으로 또 빛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한 것처럼 뭔 얘기인지 알지? 봐봐 빛이 생긴다 한 원천으로부터 근데 빛이 나가 근데 뭐 하면서 이 원천 어라운드에다가 forming something like some 어떤 지역을 만들면서 근데 그 지역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두 번째 소스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 소스와 그통 뭐에 또 다시 결과적으로 빛을 또 분출해 첫 번째 애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야? 빛은 계속 나가면서 자꾸 빛을 낼 수 있는 원천을 남기고 떠난다 점점 퍼진다 뭐 그런 얘기겠지 이해가? 사실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뭐만 알면 돼? 빛이 단시간에 이동하고 빛이 점점 다시 설명해줘? 아니지 빛이 나갈 때마다 밑에다가 자기 나가는 그 자리에다가 또 다른 빛이 날 수 있는 소스를 주고 나간다 뭐 그 얘기야 빛이 퍼지는 거 여기서 이만큼 사람들이 빛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뭐 그 정도야 그랬는데 그럼 어쩌라고? 근데 봤더니 또 이 사람이 나오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저 사람이 봤다? 전체 세계.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영어로 할게. How light spread. 그래서 저 사람이 전체 세계를 봤어요. Collection of being called 모나드 뭔지 몰라도 돼. 모나드라고 불리는 것에 모아진 게 전체 세계라고 봤어요. 근데 그 모나드가 뭔지 알려줘. 그 모나드의 행동이 이루어져 있다. Conception of 서로서로의 인지에 있대. 그러니까 모나드가 엄청 많은데 각각의 모나드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인식하에서 이뤄진대. 뭐에 따라서 신이 만들어낸 조화, 미리 만들어진 조화라는 근거, 조화를 근거에 두고 서로서로 다른 모나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만들어진대. 이해가? 이해 안 가지? 이해하면 다행이고. 그래서 이 사람 봤을 때 우리 세계는 뭐야? 모나드가 뭉쳐진 게 우리의 세계야. 근데 모나드는 뭐야? 이미 신이 만들어낸 조화가 있어. 신이 만들어낸 걸 바탕으로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모나드가 있구나, 너도 있고 나도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서 만들어진대. 그 정도만 이해해. 뭐냐면은 우리 세계는 이 만들어진 조화 속에서 각 다른 것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져 있는 곳이구나. 그 정도? 첫 번째. 그래서 뭐야? 유명한 뭐 철학자면서 수학자면서 어쩌고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모나드를 했어. 모나드로 세계를 이루고 있다. consisting of world라고 할게. 세계를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빼박인 건 뭔지 알아? 그래서 이러한 서로 인터랙션 하는 거. 뭐 누구의 인터랙션이겠어? 모나드의 인터랙션이겠지. 모나드가 서로서로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있다고 했으니까 조화 속에서. 그들의 인터랙션이 크게 광합적인 텀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이러한 인터랙션, 모나드에 대한 그의 생각이 광합적인 용어 he thought of this 광합적인 용어로 그걸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광학 얘기 왜 한 거야? 그냥 광학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광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근데 그는 광학을 뭘로 이해했냐면 이 모나드랑 관련된 무엇인가를 광학과 연결을 지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모나드랑 빛과 연결을 지은 거야. 빛이 뭔데? 그래서 이러한 개념뿐만 아니라 모나드는 더하여 모나드는 창문이 없어. 그래서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작동, 상호작용 같은 거는 단지 뭐야? 그 광학적인 상호작용에 불과해. 그래서 모나드는 봐봐. 서로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나타나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데 얘네들 어떻게 행동하냐면 광합적인 상호작용을 한대. 다시 말해서 서로 모여있는 거가 묶어서 뭐냐면 빛을 주고받는 일을 하는 게 모나드인가 봐. 이게 뭔지 이해하지 마세요. 제발. 알았지? 그냥 그 정도만.
빚을 되게 중요해서 연관사에 많았고 빚을 연관산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빚을 모나드랑 관련 뭐 서로 뭐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모나드라는 그런 걸로 연구를 했다 뭐 그 얘기. 네,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중요한지 아냐면 봐볼게. 읽으면서 할게. 그 광합성과 메시지의 몰두하는 거에 대한 몰두. 근데 그것이 명백하게 이 사람의 철학의 일부에서 명백했던, 확실했던 그런 광합과 메시지에 몰두한 그것은, 거기로의 몰두는 그 전체의 구조를 아우렀다. 갑자기, 아니다, 이렇게 하겠다. 또 메시지가 나오네, 또. 이 사람은 모나드로 연구했고, 플러스 이 사람은 옵틱뿐만 아니라 메시지에도 관심이 많았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 사람의 철학의 부분에서 명확했던 메시지랑 광학에 대한 몰두가 그의 뭐 전체 부분에서, 구조에서 역할을 했는데 그 전체 구조가 뭘까? 그 사람이 연구했겠지? 철학의 전체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나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 아, 이것이. 이거야, 이거. 뭐? 광학이랑 메시지에 몰두했던 그러한 점이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원래 생각의 뭐두 가지에서. 그럼 그게 뭔데? 첫 번째가 뭐 이런 거야. 뭐 몰라도 되지? 이 말이 뭐냐면 보편적인 과학 언어. 그다음에 이 말은 뭐냐면 뭐 논리적인 계산. 뭐 이런 두 가지의 기본적인 생각에 기여를 했대.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지랑 옵틱에 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서 관련된 게뭐두 가지의 오리지널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거는 벌어도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맞지.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라는 사람도 빚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모나드를 연구했고요. 이렇게 하겠다. 첫 번째 1-1 모나드 연구한 거. 두 번째 메시지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그 메시지로 뭐였냐면 이두 가지 개념을 전달했고 그래서 그전 이거가 전이이 개념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이러한 뭐지? 이러한 개념이라는 게, 물론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되게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다. 현대 수학적인 논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현대 수학까지 기여했다. 뭐그 얘기야.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구조적으로? 이해 안 가? 그러니까 빚은 되게 중요했고, 빚을 연구한 사람이 몇명 있었고, 이 사람도 빚을 연구했는데, 그 사람은 빚을 연구함을 모나드로 연구했고, 두 번째는, 메시지랑 같이 연구했는데 그 메시지로 한 부분이 어떤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를 낳았다. 근데 그 오리지널한 아이디어가 나중에 근대 수학에 도움이 되었다. 그 정도. 그래서 두 번째.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사소통이라는 아이디어에 몰두하면서 이 사람이 되게 지적인 조상이었는데 많은 방면에서. 왜냐하면 그는 또한 관심이 있었거든. 메케니칸, 뭐 기계 컴퓨테이션 계산이나 뭐인뭐 로봇 같은 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도 관심이 있었어. 그럼 뭐야? 두 번째. 이러한 아까 전에 말했던 두 가지 생각도 내고요. 그 사람은 또 뭐도 한 거야? 메케니칸 컴퓨테이션이랑 로봇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았대. 그래서 그 나의 관점을 여기서 끊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 생각은 뭐냐면 내 생각은 그 사람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 그런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문제는 되게 이 사람이랑 비슷해. 왜냐면 이 사람의 컴퓨테이팅 메케닉은 단지 그의 컴퓨팅 랭귀지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는 파생물인 거야. 그다음에 그의 추종 그런 뭐지? 합리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합리적인 계산은 단지 그가 인공적인 언어에 관심이 있는 것부터 나온 거야. 그 얘기야. 그럼 뭔 얘기야? 나는 그 사람이 광학을 하든 계산을 하든 관심 없어. 근데 뭐 하는 관심이 있는 거야? 그 사람도 사실은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로부터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 나는 그건 난 동의. 나도 그거는 맞아. 나도 그러면 약간 뭐 하는 사람인 거야?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한거다 알겠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였던 거야? 아까 여기에 아까 메시지 또는 막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 있잖아. 그 랭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광학이랑 언어를 같이 다루면서
중간중간에 부수적으로 뭐 이런 거 한 거지. 뭐 사이언스 랭귀지나 뭐 리즈닝, 아까 전에 이거 로직 업 캘큘러스 업 로직 이런 거 한 거죠. 큰 얘기로 보면 그거, 이 사람이 광학으로 뭐 했는지, 광학 같지만 사실은 랭귀지를 하기 위해서 광학을 썼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타이틀은 뭐냐면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뭐지? 계산하는 거. 계산한다. 컴퓨터 뭐 계산한다. 그런 게 아니죠. 아, 그렇게만 말하면 또 안 되네. 뒤에 답이 있네. 일단 이 사람의 마이너스한 인플루언스는 맞아? 빼박으로 아니지. 플러스 마이너스 한 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불완벽함.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거 가지고 다른 게 뭐가 있던가.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거가 그리고 또 안 좋다 좋다 말한 적이 없어. 얘가 말하고 있던 게 그냥 그렇다고 말했지. 그 다음에 relation between 옵틱한 거랑 랭귀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한 거야. 그게 누구의 포커스인 거야? 라이프 니츠의 연구 포커스. 언어랑 뭐 이렇게 언어랑 광학. 얘가 뭐에 대한 거냐? 아니, 아, 마지막으로 뭔 얘기 나와야 되나? 하나 없잖아, 그치? 이거 일치하지 않는 거 처음부터 답 나오지. 이 사람과 다르게 얘는 광학에 관심 있었다. 아니야. 이 사람처럼 앞에서 저 사람도 아까 뭐 H 그 사람도 다 관심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걸 사용해서 언어를 연구했어. 그 얘기.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은 빛이 빛이 미니마이저하게 간다 연구한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빛이 다 리소스를 남기면서 간다 한 거고, 얘는 빛이랑 언어를 연구한 거고 그 얘기야. 그래서 like라고 가야 돼요. 다음에 마지막. 그럼 뒤에 뭔 얘기 나와야 될까? 기계는 뭐야? 우리와 함께 간다. 우리와 함께. 외부 세계와. 아니지. 기계랑 뭐 외부 세계, 내부 세계 그런 말 안 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런 컴퓨팅 머신에서 이 사람은 딴 거 먼저 할게.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는 거 노관심. 그치? 다음에 컨트롤하고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컨트롤 버릴게요. 그래서 합의. 언어와 의사소통 관심이 많았다. 맞지? 특히 여기에 몰두했다고 했으니까 전에 계속. 이해 가요? 그 다음에 개미 이야기. 그래서 개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예요? 개미처럼 살아야 된대? 아니야. 인간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걸 알았어야 돼. 이제 하고 싶은 말 뭐야? 개미는 마이너스, 인간은 플러스. 그 얘기를 찾았어야 돼요. 천천히 할게. 너무 달렸지. 인간, 개미의 커뮤니티에서 각각의 애들이 역할이 있대요. proper function이 있어요. 그래서 separate, cast 제도라고 하니까, cast라고 하면은 보통 국회에서 나왔을 때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급. 그래서 군인 계급이 있어요. 어떤 되게 특별히 특별화된 개미들은 왕이나 왕이나 여왕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왜냐면 개미 사회에서는 proper function이 있어요. 그 얘기. 근데 만약에 인간이 막 이러한 커뮤니티를, 이러한 개미 사회를 사용하려고 해. 모범적 모델로. 그러면은 그 살고 있는 거다. 파시스트 스테이트. 내가 파시스트가 뭔지 몰라도 돼. 뒤에서 알려줘. 어떤 파시스트가 뭐냐면, 이상적으로 각각의 개인들이 조건 받는다. 태어날 때부터 컨디션드 폴인 거야. 태어날 때부터 조건 지어준다. 어떤 특정한 역할에. 계급에. 내가 룰러였어? 그럼 영원히 룰러. 솔저면 영원히 솔저.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두 번째 이렇게 할까? 인디비주얼? 아니 인간. 휴먼이 만약에 얘를 따라하잖아? 그러면 이거 뭐가 되냐면 파시스트가 될 거야.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이해가? 그런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가 진짜 이건 서론인 거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이러한 파시스트적인 열망은 근거하고 있다?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근거하고 있는. 개미의 모델에 근거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인간의 그런 상태를 파시스트로 만들려고 하는 열망은
심오하게 잘못된 걸로부터 온 거래.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야. 나는 지금부터 마이너스를 가리킬 거야. 내 의견은 마이너스야. 그걸 알려주는 시그널. 보스 오브 네이처. 그러니까 그러면 개미랑 인간 둘 다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온 거래. 그럼 이거는 왜? 이거는 뭐 때문인 거야? 미스 프리엔션 때문에 온 거야. 그럼 네가 엔트랑 사람 둘 다 잘못 이해한 거야. 그 얘기네? 그러면 뭘 잘못 이해한 건데? 그럼 이제부터 알려주겠지. 그게 뭔지. 알려줄게. 뭔 말인지. 나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미가 개미겠지? 인섹트? 개미의 신체적인 발전은 조건화한다? 그 개미를 어떻게 만들어? 본질적으로 멍청하고 배우지 못하는 그런 개인으로 만들어. 그런 개별체로. 다시 말해서 어떤 캐스트, 어떤 뭐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나? 캐스트? 뭐라고 할까? 그냥 틀? 그냥 조각? 조각으로 할까? 그냥 틀 안에 있는 어떤 그냥 대상으로 보는 건데, 어떻게 절대, 어느 한 정도로도 절대 바뀌지 않는 거. 그럼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개미는? 마이너스야. 태어날 때부터 못 바뀌고, 바보고, 배우지도 못하고, 발전도 못해. 또한이래. 그럼 이어지나? 그래서 이러한, 생리학적인 조건이라 해야 되나? 이러한 거, 누구겠어? 개미겠지. 개미가 만든다? 그 자신을 되게 싸고, 거대, 대량 생산된 그런 물건으로. 근데 그것이, no more individual, 개인적인 가치가 아예 없어. 오브 명사, 그러면은, 오브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바뀌지? 그래서 가치가 없는. 그냥 단지 종이 파이 페이 플레이트. 종이로 된, 파이 접시 같이. 한번 쓰면은 버려지는. 노가치가 돼. 그러니까 뭔 얘기야? 너가 잘못 알고 있는, 왜 개미를 따라가려고 그래? 개미는 뭔데? 개미는 되게 무가치한 존재인데? 왜 따라해?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얘기야.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얘기하네? 그럼 뒤집어.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 할 건데? 난 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또 인간 얘기하네? 인간은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지. 아까 전에 개미는 unlearned였어. unlearned. 배우지 못하는. 근데 우리는 되게 막대한 배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인생에서 되게 physically equipped 되어 있다. 개미는 안 돼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수용력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배울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다양함이나 possibility.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나 가능성들이 우리 몸에 애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존재야. 어쩌고. 그거겠지?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그럼 내가 대충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아. 그럼 이제부터 대충 보면 되잖아. 그치? 대충 보다가 되게 필요한 게 있나? 그래서 어쩌고. 끝인가? 끝이네.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안 읽어도 돼. 볼게요. 일치하는 거. 뭐라고 하면 돼? 개미는 좋은 거, 개미는 안 좋은 거, 인간은 좋은 거. 그것만 고르면 돼. 개미 소사이어티는 되게 헐드, 되게 뭐 딱딱하게, 견고하게, 아니면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추론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해? 또 여기서는 느낌이 어떤 거야? 개미가 더 똑똑해서 인간이 못한 거잖아. 이거는 왜 안 돼? 개미를 더 좋게 봐서 안 돼. 개미는 멍청하다고 봐야 돼. 이해 가요? 다음에 뭐부터 할까? 개미가 되게 많은 발트 잠재력이 있어? 개미가 플러스여서 안 돼. 다음에 이거 개미의 그런 조직적인 스트럭처가 이렇게 사용된다? 인간을 이해하는데? 돼, 안 돼? 안 돼. 왜? 개미랑 우리는 노관련이야. 얘네는 무지하고 우리는 되게 인지가 잘 발달되는데? 그래서 안 돼. 답이 얘기했네? 개미랑 인간의 본질에 대한 미스 어프리헨션이 파시스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봤을 때, 야, 너 개미 따라하면 파시스 되거든? 근데 그거 되게 바보 같은 거야. 너 무지해서 일어난 거야. 그 말 했잖아. 메인 아이디어야. 이해 가요? 그래서 답이 3번.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인간이 들어갔을 때 앞에가 마이너스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인간이 들어갔을 때 플러스여야 돼. 인간이 들어갔을 때 플러스. 노블 스트럭처. 그래서 맞고. 그럼 이거는 왜 안 돼? 인간과 개미를 동등하게 봐서 안 돼. 앞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가 둘 다 마이너스야. 뭐 기벽과 막 파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특이함. 그치? 특이함과 뭐 파격적인 변화 이런 거?
아니, 다 됐고 두 글 같이 노는 게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응. 그래서 답이 4번. 그치. 다음에 마지막. 뭔 얘기예요? 어, 맞아. 베끼는 이야기야. 그래서 만약에 작품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떤 게 작품이 가치가 있는 거지? 정보가 담긴 거? 어떤 정보?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어떻게 답 맞췄어? 이건 그나마 좀 잘했는데. 여기 있잖아. 저 번째. 만약에 가치 있는 유익한 가치, 그러니까 유익한 가치, 어떤 문학이나 그림 같은 거에, 그러니까 예술에서의 가치, 유익한 가치는 평가된다? 평가될 수 없어,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거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뭐가? What is contained that is not easi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 contemporary other work? 했으니까 얘가 얘를 꾸며서 생각하면 돼.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무엇이 무엇인 거예요? 현대나 과거 작품에서는 대중들이 다룰 수 없, 볼 수 없었던 것이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는 인포메티브한 워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익한 가치 예술에서 그거 보고 싶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꼭? 현대나 과거에는 없었던 게 있어야 유익한 게 되는 거야. Something not available in a present and past라 할게. 현재랑 과거 둘 다 없어야 돼. 그러니까 something new가 있어야 돼, 완전. 그게,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하고 싶은 말, 그거는 단지 그냥 뭐 독립적인, 독립적인 정보야. 근데 그것이 거의 뭐 추가된 거? 과거 추가된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알려줘, 뉘앙스를. 그래서 하고 싶은 뉘앙스. 이류 작가, 이류 커피리스트, 이류 모방자들의 파생적인 정보? 파생적이라고 말한 것부터 뭐야? 베낀 거지? 그럼 과거에 있던 거겠지? 그거는 이 독립적인 거랑은 거리가 멀어. 그 얘기야. 그래서 그냥 설명한 거, 버리도 되는 거.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이어서. 그래서 그냥 관습적인, 일반적인 사랑 이야기, 탐정 이야기, 또는 평균적으로 성공적인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잡지에서 그런 것들은 다 이 말을 해야 돼. 레럴에, 그러니까 다 문자의 지배를 받아, 그 얘기야.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있던 건지 아닌지 여기까지 아는데 플러스로 뭐가 있는 거야? 과거에 있던 건지 아닌 건지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이게 뭐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야? 문자로. 그 커피라이트의 그 정신이 아니라 그냥 저작권이야 라고 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 문자가 있어야 돼, 레럴이. 구체적으로. 그게 뭔 얘기냐면, 봐봐. 커피라이트 폼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떤 거냐면 막는 거. 그 말 디테일하게 뭔지 알려줄게. 어떤 영화의 성공이 뒤따라와짐을. 어떤 영화가 잘 됐어? 근데 뒤에 이런 게 나와. 더 낮은 수준의 그런 장르들이. 뭐 하는 거? 이용해. 두 번째, 세 번째 층. 시민가 뭐라 해야 되지? 관객들의 반응을. 그러니까 뭐, 관심을. 두 번째, 똑같은 이모션 시츄에이션에서. 똑같은 감정 상황에서 성중들을, 뭐라 해야 되냐. 대중들의 관심을 한층 두층 더 이용해내는 그런 되게 수준 낮은 작품들이 뒤따라오는 걸 막지 못해. 그 얘기야. 만약에 어떤 영화가 성공했어? 로미오와 줄리엣이 성공했다 쳐? 그러면 뒤이어서 남자, 여자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는, 똑같은 감정을 다루는 좀 인퍼리어한 작품들이 나와. 그럼 어떻게 막아? 그치? 왜냐면은 따라한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끝이잖아. 그치? 비슷한 이유는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 계속 얘기했지. Neither이니까. There isn't also a way. 그러니까 방법이 또 없는 거지. 뭐라고 해야 되냐? 야, isn't a way either. 뒤에도 없는, 이런 것도 없어. 저작권을 부여하는 건데, 새로운 수학적인 생각이나 새로운 이론. 예를 들면, 뭐, 자연 선택설이나 또는 anything. 뭐, 뭐만 빼고, 어디서든지 간에. 뭐만 빼고. 똑같은 재생산, 똑같은 생각, 똑같은 word.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거야.
똑같은 말로 똑같은 생각을 말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떠한 개념이든지 간에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거야. 뭐만 아니면? word나 letter만 아니면. 그렇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만 안 하면 다 되는 거야. 철수와 영이 다 되고. 얘가 똑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클리셰가 뭐예요? 뻔한 말, 진부한 표현이잖아. 그 진부한 표현의 그런 만연함? 그런 거는 우연이 아니야. 그냥 정부의 특징인 거지. 왜? 클리셰가 왜 많아? 비슷한 말이 많은 거야. 그냥 따라가는 게 자연적이니까. 막을 수가 없어. 이해 가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얘는 안 되고 레럴로 가야 되는 거야. 레럴로 과거에 있던 건지 현재에 있던 건지 없는 건지를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이제 알려줘. 정보의 본질 때문에 클리셰가 많은 거 어쩔 수 없다 했어. 정보의 본질이 어떤데?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저작권이 되게 고통받고 있다? 왜 때문이냐면은 어떠한 불이익 때문에.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공공의 일반적인 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must야, 하고 싶은 말. 정보는 어떻게 되냐면 something 충분히 다른 거. 커뮤니티 이전의 common 정보랑. 그러니까 되게 필수적인 디스 어드밴테이지가 뭐야?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정보를 내가 정보를 보고 싶어? 그럼 그때 과거에는 쓰지 않았던 그런 word나 letter를 꼭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정보적으로 보도 받을 수 있고 가치도 생기는 거겠지? 근데 그거를 불리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되게 마이너스한 건 아닌 거야. 그냥 그렇다. 근데 그게 힘들다 그거죠. 너무 따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해가? 그래서 심지어 뭐 이제부터 또 다시 저거 위에서 한 말에 대한 디테일 안 봐도 되지만 볼까? 문학 수업에서라고 한 거 보니까 디테일이잖아. 버려두면 돼. 문학 수업에서 많은 명백한 정보 가치들이 뭐 그대로 나온다. 됐고. 그래서 학생들이 셰익스피어 같은 거 싫어한대. 왜냐면 걔한테 너무 익숙한 거여서 너무 진부한 거야.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다 같은 얘기. 안 볼게. 다 똑같은 말은 진부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볼 때 시험 볼 때도 넘길 수 있어요. 눈으로 넘기다가 일단 다 보긴 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눈으로 그냥 글처럼 보다가 여기서 멈춰야 되지. 이 포인트 정리하는 거니까 This means that. This result means that. 뭔가 정리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멈춰야 돼. 앞에 쭉 말했고 그래서 그것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작가들이나 뭐 화가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냐면은 그들의 넓은 exploration 하면은 탐험, 그렇지? 미학적이고 지적인 그런 길에서의 탐험을 하는데 어떤 길이냐면은 그 주어진 시대, 어떤 특정한 시대에 열려져 있는 그런 다양한 지적이고 미학적인 탐험을 하는 관점에서 그 페인터나 작가들은 되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준대요. 현대나 후속 애들한테. 이게 뭔 말일까? 왜 파괴적 영향력을 줄까? 왜 파괴적이야? 마이너스야? 방해해서? 원래 있던 거를? 완전? 원래 있던 거랑? 다른? 완전 다른? 새로운 걸 주니까. 그래서 파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있던 거랑 완전 다른 말을 전하는 게 얘네의 역할. 정보의 가치인 거지. 이해 가요? 안 가? 왜 파괴인지 이해 안 가? 왜냐면 내가 이미 이렇게 잘 말하고 있었어.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걸 말했는데 이거랑은 완전 다른 걸 말해야 돼서. 그래서 이거를 파괴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정도까지 오버해서. 그러니까 completely different를 말하고 싶어서. 기존에 있던 거, 과거에 있던 거, 과거에 available 한 거를 다 없애고 완전 새로운 거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 뭐 그런 말이야. 그래서 destructive라는 말 쓴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 봤을 때는 이 사람 여기서 destructive라고 하고 아까 여기서는 disadvantage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뭐야? 그만큼 되게 힘든 일인 거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마이너스가 아니라 힘들고 되게 어려운 일이다. 엄청난 변화를 주는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뭐 타이틀은 뭐야? 정보의 가치지? 그치. 컨벤셔널 관습적인 theme 아니고 이게 뭐야? 주지주의? 지식이 전부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그 다음에 자연선택도 너무 이상해. 그래서 봐봐. 답이 너무 쉽지? 답은? 내용만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아티스틱한 커뮤니케이션? 예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예술적인 거가 뭐지? rather than 예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상호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문화적이야?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잖아. 그치? 상호 문화적이고 상호 개인적인 거 안 했고 정보는 더 more matter of process rather than 이건 일단 할게. 한번 마스터 하면은 어떤 아티스틱 워크도 다 그 크리에이티비티 있는데 한번 완성되면은 크리에이티비티 잃어? 이런 얘기 안 했어. 그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어디선가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그치? 셰익스피어의 그런 어치이먼트가 되게 놀라웠다. 너 셰익스피어 지금 약간 비하됐지? 진부하다고? 이건 왜 맞아? 왜 프로세스야? 스토리지가 아니라? 저장은 쌓아놓는 거야. 그치? 근데 어때야 돼? 가면 갈수록 앞에 거 다 디스트럭티브하고 완전 새로운 걸로 계속 진행해야 돼. 계속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프로세스인 거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컨스트럭티브, 그러니까 디스트럭티브한 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컨스트럭티브한 과정이 돼야 되지.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되게, 그러니까 가치가 인포메이티브 해지려면.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알지? 디스트럭티브의 반대말은 컨스트럭티브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정보는 완전 새로운 걸로 계속 나아가는 거. 이해가요? 오케이 하고 여기까지 할게요.